선배님, 오늘은 2월 23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자라기 시작하면 뿌리를 내리면서 한자리에서 수백 년을 살아갑니다. 사계절의 흐름 속에 변화하기도 하고 오랜 폭우나 거센 눈보라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나무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먹는다 하여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저를 보고 바보라고 귀에 대고 소리친다 하여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멍청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여 완전한 멍청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소리의 영향,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의 선택입니다. 말이 어디를 향해 뻗고 있는지, 말이 어떤 색깔, 어떤 모양으로 내뱉어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말을 뱉는 사람의 모습과 말을 뱉기 전의 모습, 뱉고 난 후의 모습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내뱉었다 하여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화하여도 반응 이전에 물질의 모든 질량과 반응 이후 물질의 모든 질량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생활 속 실천 44일째 날 오늘 어떤 아름다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지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